아니에요? 어떤 고민이에요? 아, 저희 딸이 네. 민경훈 가수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 그댄 네. 나의 챔피언이요? 아, 그댄 네. 나의 챔피언이요? 구성사 네. 아. 중에서. 저희가 아는 네. 그 민경훈 얘기하는 거죠? 네, 네. 버즈 민경훈. 저희와 친한 그 네. 민경훈. 예, 네, 쌈자 아버지. 아, 어쩐지 네. 이거 지금 사오셨더라. 그래서 얘기하세요, 괜찮아. 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고민을 받아주는 거니까, 근데요, 어머니. 아, 제가 이제 마흔에 우리 딸을 낳았어요. 네. 그래서 아, 늦둥이로 하셨구나. 네. 아, 그러네. 나이 차이. 그리고 네. 하나밖에 없, 하나거든요. 아, 외동딸이에요? 네, 모든 부모는 사실 귀엽지만 네. 전 너무 정말 귀한 아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딸 그렇게 민경훈 씨를 좋아해요. 제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 딸이 민경훈 좋아하는지 다 알아요. 네. 왜냐면 제가 혹시 민경훈 씨 아는 사람, 민경훈 씨 친척으로 아는 사람 혹시 없냐? 맨날 이러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안 돼가지고 제가 아는 형님 네. JTBC로 손편지를 썼어요. 등기로 보냈어요. 민경훈 씨 좀. 저는요, 우리 딸이 민경훈 씨 만나서 5분만 이야기하면 1대1로요? 네. 아니 지금 혜린이 같이 생각하는 팬들이 전국에 민경훈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간헐적 천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디가 그렇게 좋아? 어디가 매력적이야? 아니 우선 우리 오빠가 노래를 기똥차게 잘하거든요. 혜린이 오빠야? 또 아, 우리 오빠. 아니 예. 노래 잘하고. 어, 노래 잘하고 좀 엉뚱하고 약간 좀 나이에 비해서 순수하다. 약간 이런. 아, 그럼 아 충분히 매력이지. 혜린이가 그러면은 그동안 그렇게 많이 경훈이를 좋아하고 그랬으면은 뭐 여러 가지 행사도 가고 뭐 다 했을 텐데 네. 경훈이를 직접 만난 적이 없어? 아니 뭐 5초 뭐 한 팬싸 가가지고 그나마 뭐 잠깐 사인해 주는 거. 예, 그거 정도인데. 네가 여기저기 다 해보다가 우리가 진입 장벽이 제일 낮아서 여기로. 여기는 넓고 좋은데. 아니 아니야 잠깐. 아는 형님에 갔는데 어머니가 편지도 쓰셨는데 아는 형님에서 아무도 아, 얘기를 안 해. 아니 잠깐만요. 저는 팬 싸갖고 모든 걸 다 미련을 놓았었어요. 아 내가 할 때까지 했다. 거의 노숙도 했거든요. 거의 노숙도 했거든요. 그리고 노숙도 했다고? 노숙을 네, 했어? 네, 돗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노숙을 했어? 네, 돗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순천에서 순천에서 팬사인회 한다고 1박 2일 노숙하고 정훈이가 순천에서 팬사인회를 한다고? 언제적이야? 걔가 그 정도로 인기가 아니, 없는데? 며칠 전에요. 며칠 전에요? 며칠 전에요? 며칠 전에요. 며칠 전에요? 며칠 전에요? 얘는 맨날 집에만 있다고 그러고 다 뽕. 경훈이를 만났는데 사람이 노숙하는 사람이 있다고? 아니 잠깐.